산지광장만큼 넓고 광활한 그런 신상고시원이 부천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또 한번 와봤는데요. 부천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. 우리 한번 가보시죠. 우와, 떡볶이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핫바? 우와, 이게 뭐야? 살고 있는 거예요?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 만원짜리 하나 한 장 들고 와서 쫙 마트보다 싼 것 같아요. 이마트 이런 데보다. 여기 보시면 정말 간판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다이소. 자, 큐브스테이에 도착했습니다. 바로 앞에 이렇게 CU 편의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옆 건물에 OK 할인마트가 있습니다. 1층은 카페고 이 앞에 식당들이 동네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 여기 성담 추어탕, 추어탕 한 그릇 드시면서 보양도 한 번씩 하시고. 큐브스테이는 디지털 도어랑 현관부터 되어 있어서 출입이 허용되신 분들만, 앞에서 이렇게 CCTV로 다 환하게 보이게 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남성 전용, 이쪽은 여성 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오, 막 진짜 이 구석구석 진짜 안 깨끗한 데가 없어요. 와, 원장님께서 청소를 정말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요 115번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오! 우와! 침대가 되게 넓다. 오. 야,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거나 노트북 그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. 오, 여기 보시면 115호 스탠다드 룸은 월 28만 원입니다. 오, 20만원짜리부터 있어요. 28만원짜리 요 방은 지금 보증금은 10만원입니다. 117호 들어가기 전에, 오, 커다란 창문이 있으니까, 오, 아까랑의 차이점, 침대가 더 넓은 것 같아요. 더 넓고, 오, 투도어 냉장고가 있어요.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거, 예, 보관하시기 너무너무 좋게 돼 있고,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. 이 공용 주방에 놓으면 사실 살짝 불안할 때 있거든요. 누가 먹을까봐. 그런 걱정 없이 보관하실 수 있고, 여기는 또 TV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, 예, 약간 TV 시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방이에요. 그리고, 오, 이것 좀 보세요. 와, 엄청 편해. 이거는 뭐 자격증 시험이고 뭐고 그냥 바로 합격하는 의자예요. 와, 진짜 좋다. 책상이 이거 모니터를 몇 개나 놓을 수 있는 거야? 한, 하나, 둘, 세 개를 놓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와, 그리고 이 창문 사이즈 좀 보세요. 이야, 이 창문 사이즈가 이 샤시가 또 새 거고, 이거 열면 방충망도 좀 새 거라서, 예, 여름에, 예, 모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월 35만 원입니다. 독립세관에서 신규 할인 쿠폰 쓰실 수 있고, 아, 지금은 신규 입주 쿠폰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입주를 하실 수가 있어서 독립세관에서 꼭 신규 결제 쿠폰을 확인하세요. 짜잔! 이 방은 너무 진짜 제가 처음 보는 방이에요. 고시원 다니면서. 바로 양창방입니다. 여기서 창문을 열면 바로 맞바람이 치는, 예, 그런 구조이고요. 야, 정말 창문 크기에 해자로움, 우리 넓고 광활한 큐브스테이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. 아, 이, 들어오시죠. 이게 문이 아니라 여기가 문이에요. 네, 우리 101호는 또 좋은 게 바로 공용 주방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. 그래서 주방에 가실 일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방이고요. 오,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 사이즈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행거가 있습니다. 행거가 있고,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넓고 또 편안한 그런 의자가 준비가 같이 되어 있고요. 투도어, 냉장고, 그리고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TV 채널도 굉장히 많은 채널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. 그리고 101호부터는 좋은 게 이 침대 아래에 이 수납형이, 네, 수납장이 아주 넓게 돼 있어서 약간 옷이 많으신 분들,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101호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너무 편하네.
180 정도 되시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남자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이 방의 가격은 101호 디럭스 A방이고요. 월 40만 원입니다.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또 문을 열면 짜잔! 오! 이야! 해자롭다, 해자로워. 이런 거 마트에서 장 보면 사실 만 원 훌쩍 넘잖아요. 근데 이거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. 원장님의 이 해자로움을 보세요. 예. 쌀도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현대인들을 위해서 즉석밥을 또 준비를 해주시고. 와! 여기 미트볼, 짜장, 카레, 식빵까지, 토스트. 오,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도 조식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. 세탁기랑 건조기가 두 대씩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세탁 세제, 그리고 건조기 이런 뭐 향기로운 그런 섬유 유연제까지도 전부 다 지금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. 여기는 진짜 지금 후드가 없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후드가 필요 없는 그런 주방입니다.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? 와! 어머, 혹시 이거 원장님께서 이 생수는 한정판으로 제공하신다고 하고요. 여기 위에 딸기잼으로 이제 토스트해서 발라드시면 되게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여기서 또 최상급 원두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요, 항상. 그래서 아주 맛있는 그런 원두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. 근처에 이 고시원 시설이 다 붙어 있어요. 101호 되게 좋은 방이다. 화장실 딱 가시면 여기 프라이빗하게 일단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룸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 혹시 안 보이죠? 여기 공용 화장실 있는 게 좋은 게 사실 이 공용 휴지 원장님이 다 항상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시거든요. 그것도 좋고 우리 화장실 청소를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점. 그래서 왜 명문대 근처에는 이렇게 공용 화장실 쓰는 곳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대요.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도 안 써도 되니까, 온전히 다 4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이 장점입니다. 여기는 또 청소를 원장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큐브스테이의 이 장점을 꼭 놓치지 마세요. 큐브스테이는 이 복도가 아니에요. 이거는 거의 뭐 라운지 수준이야. 여기다가 소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공간인데. 오늘의 하이라이트 137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우와, 뭐야, 방이 끝나지 않았어. 우와, 진짜 넓다. 우와, 여기는 그냥 여기는 바닥에서 한 5명은 잘 수도 있겠는데? 이야, 이쪽 방은 일단은 우리 큐브스테이 여기에 난방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좀 따끈따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불 깔고 주무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 방은 또 2인 입실이 가능한 방이거든요. 그래서 친구랑 입실료를 반으로 나눠내실 수도 있습니다. 약간의 추가금은 있는데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바닥뿐만이 아니라 올라가서 이렇게 누우면 야 여기 저 같은 사람 이게 한 명, 두 명, 세 명까지 가능해. 세 명까지. 여기 부천대학교가 근처에 있잖아요. 그래서 2인 1실로 진짜 생활비 많이 아끼는데 좀 넓은 방 쓰고 싶다. 그러면은 우리 137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야? 창문도 크고. 역시 이런 넓은 TV가 올라가도 그래도 책상 사이즈가 남아요. 그리고 너무 귀여운 쿠잉의 전자레인지. 이거 약간 신상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. 자, 우리 137호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? 오! 스위트룸 B! 짜잔! 보는 그대로 지금 돼 있고요. 월 48만 원에 한 달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. 오! 너무 낭만적이다, 여기. 초록색 잔디가 깔려 있고 방 공기 너무 좋다.
여기 지금 해가 좀 질랑말랑 거의 졌는데 저쪽에 산이 보여요. 그래서 저런 산등성이와 이런 탁 트인 하늘을 보면서 와,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큐브스테이의 옥상입니다. 제가 이 큐브스테이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나오신 그런 사회 초년생분들. 예, 아마도 여기 로데오 거리도 가까워가지고 이쪽에서 또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보증금 걱정 없이 원장님의 케어 아래서 좀 편안하게 하숙집처럼 살 수 있는 우리 큐브스테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부천대가 가까워서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학생분들도 여기 굉장히 조용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저렴한 생활비로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1인 가구들이 요즘 40, 50대도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좀 뭐랄까 식비나 이런 걱정 없이 좀 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1인 가구 분들은 우리 큐브스테이에 오셔가지고 오손도손 재밌고 즐겁고 광활하게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간 독립생활 앱에서 할인받고 결제하세요. 안녕.